2024년 9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이또와 기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댜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떼아냐니 이 마떼아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욧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네,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이 한 개인이 한 민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손을 사용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일손 하나하나, 땀방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곳곳에 나오고 그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이죠. 더 나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무너진 걸 재건하고 회복하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참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는 자신의 세속 직분과 지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질서를 다시 바르게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초점을 회복시키고 정착민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 인물로 여기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과거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유다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팩트는 사실 1차 귀환이 언제였습니까? BC 536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때는 언제입니까? 92년 후인 BC 444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차 귀환에 동참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한다는 거죠. 굳이 기억하고
굳이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듯이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1차 귀환자들 중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제일 먼저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앞서간 분들의 헌신이 마치 씨앗처럼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려받은 게 참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결국 모든 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행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클라이맥스에 가까운 거죠. 어렸을 때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어렸을 때니까 사실 비행기나 전투 무기들을 구경하는데 온갖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막 타보기도 하고 우아하면서 막 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제가 자녀들과 함께 전쟁기념관에 가보니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고 이름들이 보이더라고요.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전사자 명단 하나하나를 훑어보면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나는 이분들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내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보내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사실 결국 과거에 누군가가 심은 것들, 누군가의 희생의 산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는 걸 느꼈고, 아,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느헤미야가 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이 또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좀 안타까운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마치 개혁이라는 게 선조들의 업적이나 과거의 유산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토양에서 뭔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로운 판을 짜는 건 사실 제일 쉬운 겁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되고요. 자본과 경험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뭐든지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공표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건 뭡니까?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이미 오래된 토양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게 어려운 거죠. 한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패잔병들을 데리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 거고요. 과거를 인정하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 그런 개혁을 하는 겁니다. 역부족이어도 방해 공작이 많아도 그런 개혁을 추구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왜 대단한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늘려가면서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것보다 과거에 귀한 일을 감당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써내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만 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남녀노소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무작정 뒤엎고 새로운 판을 짜는 리더십이 결코 아니라 지금까지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세세히 돌아보고 거기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인지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에서 방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문지방, 문턱이라는 걸 지나가잖아요. 그 견고한 문턱의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는 것 같아요.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또 틀을 잡고 때로는 경계하는 역할도 느헤미야가 하죠. 근데 또 동시에 오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턱이 높지는 않고 매우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방들이 있죠. 근데 방이 많다고 다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방들이 다잘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으려면 문지방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이 방, 저 방을 잘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때로는 손을 직접 따뜻하게 잡아드리면서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해야 이 방과 방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거거든요. 130년 된 교회면 13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잘 돌아보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근데 교회를 보면은 텃세라는 게 있고 문턱이 사실 교회는 좀 높다는 평가를 받죠. 사람들이 오가는 거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연결하고 격려하는 리더십, 또 자신의 업적보다는 과거의 피땀으로 털을 닦은 분들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든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문턱을 부드럽게 만드는 리더십, 그 현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포로의 신분에서 약속의 자녀로, 폐허에서 재건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 빚어 주시고,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창조적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13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턱을 낮추어 이웃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연결하고 격려하는 리더십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워주시니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 찾아가 만져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몸부림과 신음 소리 들으시고 속히 그 땅에 강력한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거짓된 우상 숭배의 힘보다 진리의 힘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도구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저절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